그러면은 MT&W 주쌤 김도영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패식 김도영입니다. 네, 방금 전에 청성촌놈 이 신창한 전문가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빨간불 예상하셨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AS 해야 할 종목이 있어요. AS YN텍 전일 무려 4%가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앞에서 뭐 워낙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갖고,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 전략 뭐 노출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요. 일단 첫 번째 와이어텍 같은 경우는 폐기물질 관련 쪽으로 순환매 쪽을 잘 보셔라고 말씀 좀 드렸고, 이미 선반영적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에 전일 인선 ENT 그리고 YN텍과 함께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우상향 쪽으로 좀 올라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YN텍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부분이 하나가 매물이 좀 필요하죠.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을 이 폐기물 섹터 자체가 비중력을 가지고 확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도 업종은 될수 없기 때문이겠죠. 틈새 쪽에 틈바구니 쪽 섹터밖에는 되지 못하니까요. 오늘 기점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 8,900원이 돌파를 되지 못한다면 한번은 또 다시 한번 챙기고 다시 눌림목 매수를 보는데요. 폐기물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과 내년 1, 4분기 실적의 예상치 가이던스가 역시 우상향 쪽으로 호실적 부분을 좀볼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증설이 대부분이 완료가 돼서 실제 이제는 캐시카우 역할 쪽으로 시장만 잡아오면 된다라는 것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왜 제가 앞에서 오늘 전략 부분을 말씀 좀 드리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것들이 좀 발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3분기 GDP가 발표가 되거든요. 예상치 하회 발표가 될 경우에 시장이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동반에도 좀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외환시장 쪽의 변동성을 같이 커플링 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중국에서 산업생산 지표 발표를 통하는데요. 이 역시도 경제성장 둔화, 그러니까 지금 무역 전쟁에 대한 결과물들을 내보내지 않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중국 시장에 대한 이 실제 경기 둔화가 지금의 무역 등과 합의에 대한 불협화음, 지정학적 정치적 싸움 부분을 빨리 끝낼 것인지, 그 부분에 한번은 가늠해 볼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제 중국 상해 지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아랫꼬리, 그러니까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자리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좀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해외 증시 쪽의 특징들을 보시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유럽도 갱신을 한 가운데 그 올라가는 폭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어렵게 올라가고 있겠죠. 아마도 거기서 힌트를 좀 얻을 수도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관세 유예 부분으로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곧 발표하겠다 날짜 시일을 안 했는데요. 오늘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지수의 방향성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동차 섹터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국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유예가 결국 지금 굿뉴스 쪽으로 유예되는 쪽으로 철회되는 쪽으로 발언이 되고 있지만 실제 현대차의 모습이라든가 지금 캔들 모습을 보면 단기적으로 호재 소식을 기대할 수 있지만 아주 작은 갭 부분 자리를 지금 고점으로 뚫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특징이겠고요. 기아차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갭자리 부분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품단인 현대모피스 같은 경우 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역시 고점이 막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이벤트성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는 자동차 섹터가 시장을 위아래로 흔들어대는 부분인데요. 결론은 저는 오늘은 별 볼일 없는 양광, 그러니까 장중 부분의 시세만 나오고 양쪽에서 상승과 하락의 모든 쪽에서의 시세가 기본 배수가 나오고 그냥 양광 구도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필식 선물 변곡가 쪽에서 고점 돌파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이 고점이 뚫리게 되면 오늘 순간적으로 1포인트 이상은 순간 움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83.10포인트를 고점에 변곡가로 잡도록 하겠고요. 하단부는 280.40인데요. 요280.4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봤던 상해 지수 그리고 미국 시장 쪽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미국 시장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저점에 대한 강력한 지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0.5에서 1% 정도의 추가 상승 마디가를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부분 중에서 꽉 채워가고 있는 부분에 우리나라도 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을 놓고 본다면 오늘 위쪽이 283.10 포인트가 뚫어내게 되면 위쪽이 살짝 284
또는 285. 그러니까 희망 부분에서 시장이 노출하고 있는 부분까지는 올라가는 척을 하겠지만 그 부분이 또 막혀버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만약 양쪽으로 저는 시세가 충분히 나는 그러니까 가격 이론에 대한 대입을 해봤을 때는 스타점이 분명히 들어오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매수를 먼저 들어간다? 그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으로 들어가서 수익 내자마자 실증하는 전략이 오늘 만기 쪽에 비해서는 하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다음 이번 만기는 제가 봤을 때는 만기 당일 기준에서 수익 날 것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검 승부는 12월 동시 만기에서 승부처를 뒤로 외국인들 뷰가 밀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시장의 전체적인 시각은 실제 우리나라의 수급은 텅텅 비어있고 이 부분이 본격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뒤로 밀었기 때문에 또다시 다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좀 더 큰 뷰들이 보인다라는 관점과 함께 어제 수급에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났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필식 테마 쪽은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놀란 부분인데 흑사병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게 있을까? 우리 메인 작가님도 물어 정말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보면서 정말요 했습니다. 이 페스트 기운에 대한 중국에서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제 오후에 작은 플로어가 이동이 될 때 개별주에서 이쪽 관련돼 있는 백신 쪽으로 좀 다시 한번 돼지열병 이후에 트레이딩 관점도의 자금들이 몰렸다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대장 역할인 이글벳이 움직임을 가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글벳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상승세 부분에 트레이딩 쪽이 나온다. 라는 부분에 또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갭 부분에서 한 번은 정리하고 가는 템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갭이 20% 이상 이글벳 같은 경우 뜰 경우에는 추격을 하지 않고 다른 종목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성 미생물입니다.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 아주 강한 시세를 만들려면 위쪽 부분에 2만 원이 돌파를 해서 출발 스타트가 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럴 경우에 이제 추격적으로 아마도 오늘 자금들이 이쪽으로 많이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이번에 사실 시장에서 이 구충제 관련 쪽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지금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삼성제약이 세 번째 파켓으로 흑사병, 패스트기운과 관련돼서 트레이딩 쪽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윗부분에 5,400원의 돌파 포인트를 반드시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 백신이 시간차를 가지고 따라붙었었는데요. 이 부분 쪽이 오늘 오히려 우리에게 안전하게 트레이딩 관점은 될 수 있겠지만 역시나 2만 800원에 대한 돌파 포인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연장선상에 하루 정도는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이 흑사병 같은 경우 뉴스플레이 매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오늘 고가에서는 한번 이익 실현 관점 쪽으로 보시는 테마로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 상관없이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잘 짜주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옵션 부분과 파생시장 지수에 대한 매매는 다음 달에 증검승부하러 집중적인 트레이딩의 포지션들을 잡으러 가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외쳐봅니다. 오늘도 피식